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잘들 풀어보셨나요? 아마 그 사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레벨로 좀 느껴지셨을 텐데, 처음 사트라는 모의고사를 치렀던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트라는 시험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요. 근본 모의고사 좀 열심히 푸셨으면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용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트 시험 공부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업 인적성도 여러분들 어차피 대비를 해야 되는데, 타기업 인적성은 자기소개서 패스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사트라는 시험을 근간에 두고 대기업 취업을 위해 인적성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올 상반기 사트 시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각기 영역의 타이틀, 뭐 수리 영역, 언어 영역, 추리 영역, 뭐 이런 영역의 타이틀에 속이 이제 논리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이 말은 삼성에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변화를 준 건 아니고요. 그만큼 문제 유형과 출제 의도에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도 제가 비슷하게 올 상반기 기출을 근간으로 그 정도 난이도와 그 정도 문맥에 맞춰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아마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근본 상반기 변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반기를 대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료 요색의 변화가 과거에는 단순 계산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됐고 표라든가 그래프의 길이를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했다면, 이번에는 좀 추세를 보는 그 그래프라든가 전체 트렌드 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추론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 계산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조금 더 요구하는 식으로 새롭게 신설된 파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각적 사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형들이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직무상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파트의 신설입니다. 50문제 중에 14문제가 역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근본 강연 모의고사도 출제를 했고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역사 파트도 정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크게 3등분돼서 출제가 됐는데요. 사트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IT 뭐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게 만드는 융합형 문제, 믹스형 문제가 또 나머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본 상반기에는 정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출제한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 해설 강의도 그렇고 바뀐 사트의 유형에 맞춰서 그리고 그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해설 강연도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하고 같이 문제집 출제하신 박재욱 선생님하고 좋아하고요. 파트별로 좀 나눠서 근본에는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들에서 내가 알아야 될 부분. 근데 여러분 단순히 문제 틀리고 맞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그 개념들, 그 다음 접근법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근본 강연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재욱입니다. 먼저 수리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논리는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수리고 하나는 자료 해석입니다. 수리 영역에서는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나오고 있고, 자료 해석에서 문제는 도표나 뭐 표 같은 것을 주고서 그 안에서 단순 계산 혹은 증감의 추세 혹은 표로 되어 있는 수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자, 문제 중에 지금은 생산과 소비 증가율은 나와 있지만 수익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자, 이런 요인을 자기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구해야 합니다. 지금 R이면 Q이다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 두 개가 연결되면 결론적으로 R은 요게 세 번째 숫자였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는 F, R, L, D 였겠죠. 자, J-O-N-C에서 이 연산 기호를 지나 F, R, L, D가 된 겁니다. 자, 문자에 애들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열을 바꾼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를 해준 것이겠죠. 자, 보면 이 단면들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3번이 또 아웃이 돼서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이걸 동시에 한 번씩 보면서 얘를 하나씩 맞춰보기보다는, 자, 이런 경우에는 더 판단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징들이 눈에 딱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화살표 모양에 만약에 그려주시지 않고 반대쪽에 그려주시면 완전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신문기사에서. 그러니까 요즘 문제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팩트를 줄 때보다는 이렇게 독해, 단 짧은 독해 지문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경영 경제 문제가 출제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싸지게 되면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사치품에 대한 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BCG 매트릭스는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들었던 경영 분석 툴이고요. 내가 지금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들 제품과 서비스들의 성격을 좀 나누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면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가로축은요, 내가 담당하는 제품의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나의 점유율, MS가 높으면 왼쪽이고 낮으면 오른쪽이고요. 세로축은 내가 담당하는 제품의 미래 성장 가능성, 다시 말해 뜨는 제품이냐 지는 제품이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제일 좋은 에어리어는 어디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갑오개혁하고 이모군란하고 둘 다 뭐예요? 지금 5죠, 그쵸? 그럼 뭐냐면 둘 다 지금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2지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학교 식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휴게실 같은 데 다녀보면 컵 소독기 같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여러분 적외선 살균 소독기예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예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결국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에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세균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찰기관들은요,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한다고 일부러 언론사에 좀 퍼뜨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그런 대기업들 사이에서 가격 담합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같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경쟁하는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 못합니다. 리니언치 제도는 뭐냐면